오늘 테네시주의 한 식료품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지금까지 한 명이 사망하고 13명이 총격 부상을 입었습니다. 뉴욕시 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할 시 벌금을 부과하는 단속이 강화됩니다. 뉴욕시 의회가 전국 최초로 1년의 음식 배달원 보호책들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습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드 파크의 학교 건물 개 보수를 위한 주민 투표가 이르면 내년 재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기 시작 이후 집단 감염이 발생한 뉴저지 학교는 현재까지 23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오후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문위도 고령층과 고위험군에 대한 화이자 백신 부스샷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뉴욕시와 일부 뉴저지, 코네티컷 지역에 다시 한번 돌발 홍수 경보가 내려져 주민들의 주의가 당부됩니다. 한국과 미국의 대학생과 전문가가 모여 제주 4.3 사건을 미국 알리는 워든 코리아 국제 포럼이 한국 시간 26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오는 10월 9일 토요일 뉴저지 한인회 추석 대잔치에 초대합니다. 김치 체험과 K-POP 콘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연예인 공연으로 이어지는 이번 행사는 팬데믹으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동포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드릴 겁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KBTV 주최로 K-POP 콘테스트와 동포 노래자랑이 있습니다. 첫째, K-POP 콘테스트는 미래의 청년들을 위해 많은 상금을 준비했습니다. 대상, 대한항공 한국행 티켓과 트로피, 금상, 상금 $1,000와 트로피, 은상, 상금$700와 트로피, 동상, 상금$500와 트로피, 인기상, 야외 성형 화장품 $500 상당 한 세트를 드립니다. 둘째, 동포 노래자랑은 남녀노소 제한 없이 참가 가능합니다. 대상, 황토 흑침대 퀸사이즈 3,400불 상당, 금상, 스킨케어 LED 마스크 1,500불 상당, 은상, 진주목걸이 800불 상당, 동상, 링크목걸이 500불 상당, 인기상, 야외 성형 화장품 $500 상당 한 세트를 드립니다. 또 모든 참가자에게는 기념품이 증정됩니다. 접수 마감은 9월 27일까지이며 예선에 합격하신 분들은 10월 9일 본선 무대에 진출하게 됩니다. 참가자 문의는 전화 917-686-6143 또는 카카오톡 KBTV6143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사는 대한항공, 노아은행, 황토방, 코즈마 마사지 체어, 김스 보석, 우단 모피, 야엘 화장품, 마영의 순대, 더 한복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오늘 오후 테네시주의 한 식료품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지금까지 최소 1명이 사망하고 13명이 총격 부상을 입었습니다. 용의자는 사건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경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동쪽으로 약 30마일 떨어진 콜리어빌에 있는 크로거 매장에서 끔찍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총격 피해로 최소 1명이 사망했고 13명이 모두 총격 부상을 입었습니다. 콜리어빌 데일레인 경찰서장은 총격범 또한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콜리어빌 타운 역사상 이런 끔찍한 일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13명의 부상자들의 상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매우 심각하다고 전했습니다. 총격이 이뤄진 당시 직원들과 고객들은 냉장고나 사무실 등에 숨어 있었습니다. 한 계산대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총격범은 총을 겨누고 들어와 직원의 머리와 뺨, 고객의 배 등을 때렸고 계속해서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용의자의 차량은 주차장에 남아있어 연방수사국 FBI의 폭발 전문팀이 진입해 차량 내부에 폭탄이 들었는지 수색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총격범이 해당 매장의 직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중이라며 언급을 피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 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 내 마스크 미착용 단속이 강화됩니다.
뉴욕시는 지난해 4월 팬데믹 이후 시내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사실상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MTA는 기자회견에서 마스크 미착용 벌금 규정이 시작된 지난해 9월부터 단 41건의 벌금 티켓이 발부됐다고 밝히면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마스크 미착용 탑승객들에게 $50의 범칙금 티켓을 부과하고 있는데 지난달의 경우 티켓을 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는 등 사실상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TA는 그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이용객에게 마스크를 무료로 배포해 왔습니다. MTA에 따르면 대중교통별 마스크 착용률은 버스 94%, 전철 87%,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92%, 메트로 노스 95% 등입니다. 조셉 맥그린 MTA 경찰청장 대행은 뉴욕시경과 협력해 앞으로 몇 주 동안 마스크 미착용 규정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범칙금 티켓을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철 내 마스크 미착용 적발 시 단속반이 제공하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거부하거나 착용했다 다시 벗다가 적발될 경우 $50의 벌금 티켓을 받게 됩니다. MTA의 조사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자 가운데에서도 15%는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등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오후 뉴욕시 의회는 전국 최초로 배달원들을 보호하는 일련의 법안들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습니다. 배달원들의 최저임금 설정 및 근무 조건 개선 등 획기적인 내용들이 포함된 가운데 뉴욕시 내 배달앱을 이용하는 한인식당 업주들의 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팬데믹 기간 특히 필수 요소로 여겨져온 뉴욕시의 음식 배달원들은 시의회가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오늘 시의회 표결에 앞서 법안을 처음 제안한 로스 딜리버리터스 유니로스 뉴욕시 배달원 노조는 뉴욕시가 우리를 필수적인 존재로 취급할 필요가 있다며 앱 기반 배달원들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한 탓에 최저시급 15불 등 뉴욕시 근로자 보호책에서 배제된 것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며 시청 앞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표결에 붙여진 내용에 따르면 먼저 배달원들이 배달 주문이 들어간 식당의 화장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배달 앱상에서 그들이 직접 원하는 배달 거리나 반경 등을 설정할 수 있게 하며 배달 팁 하한선을 정해 배달건당 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팁 정책을 공개해 투명성을 제공하는 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배달앱이나 식당에서 주문자에게 음식을 따뜻하게 배달해주기 위해 배달원에게 보온 가방을 구매하도록 강요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배달원들의 이동수단인 자전거가 도난 맞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 강화와 사고 시 장애인 혜택, 최저임금 설정 및 노동조건 개선 등에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주 최대 한인 밀접 지역인 팰리세이드스 파크에서 대대적인 학교 건물 개보수를 위한 주민 투표가 3년 만에 재추진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일 펠팍 학군의 조셉 시릴로 교육감과 제이슨 김 교육위원장은 펠팍 초중고교의 과밀학급과 건물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에 학교 개보수 등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릴로 교육감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학교에 대한 투자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내년 주민투표 재실시 의지를 확고히 밝혔고 김 교육위원장 또한 찬성 의사를 표했지만 학군 교육위원회는 물론 펠팍 시장과 시의회에 협력하에 추진하겠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현재 펠팍 학군의 학교 건물들은 오랫동안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노후화가 심각하고 여기에 매년 학생이 늘어나면서 과밀학급 문제 역시 개선이 시급하기 때문에 학교 건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학군 측의 입장입니다. 한편 지난 2019년 펠팍에서는 6천여만 달러 규모의 학교 개보수 및 증축안이 주민투표에 붙여졌으나 주민 다수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학교 증개추가는 막대한 비용 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주민 재산세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스테파니 장 펠팍 교육위원회 위원은 당시 주민투표에서 재산세 인상 부담이 유권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고 여기에 추진 과정의 불투명성과 소통 부재 등의 문제까지 겹치면서 결국 부결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본인을 포함한 8명의 교육위원들은 해당 사안과 관련한 주민투표가 재추진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위원장의 일방향적인 결정으로 추진될 시 또다시 부결이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는 그 어느 위원도 이 사실을 미리 알고 계신 분이 없습니다. 위원장이신 제이슨 김 위원장님께서 지금 시장실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사실을 신문 기사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이 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 이 일이 모든 주민분들께 소통이 되고 이해가 되고 여러분들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한도 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단추가 이렇게 성급하게 끼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때문에 펠팍 학군의 학교 개보 수안이 내년에 다시 주민투표에 붙여질 경우 펠팍 인구 구성상 주류로 자리 잡은 한인을 포함한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이라는 문제 해결이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 기원의 코로나 집단 감염이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 보건당국에 따르면 새 학기 시작 이후 집단 감염이 발생한 학교는 현재까지 23개 학교로 집계됐습니다. 확진자 규모는 100여 명으로 지난주보다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뉴저지 주보건국의 발표에 따르면 새 학기 시작 이후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한 학교가 23개 학교로 지난 15일 집계된 최소 6개 학교에서 한 주 만에 17개 학교가 늘어나면서 교내 집단 감염이 급증 추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확진자는 학생과 교사, 교직원을 포함해 10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주 20여 명의 확진자 규모에서 5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21개 카운티 중 교내 집단 감염이 발생한 카운티는 11곳으로 멀서 카운티에서 지금까지 총 6건의 집단 감염과 30명의 확진자가 나와 최다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애틀랜틱 카운티에서는 4건의 집단 감염과 12명의 확진자가 나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모리스 카운티에서는 3건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지만 확진자는 15명으로 애틀랜틱 카운티보다 앞섰습니다. 킴벌랜드 카운티는 2건의 집단 감염과 12명의 확진자, 허드슨 카운티는 2건의 집단 감염과 9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버겐 카운티는 한 건의 집단 감염과 4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학군은 22곳으로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이 중 한 학군에서는 2건의 교내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확진자 발생은 학생들 사이에서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지금까지 82건의 학생 확진 건수가 보고됐고 교사나 교직원들의 확진 건수는 20건에 그쳤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학교들 중 원격 학습으로 임시 전환한 학교는 7개, 이 중 3개 학교는 현재까지도 전면 원격 수업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오후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문위가 화이자 백신의 부스샷 접종 관련 FDA가 승인 권고한 해당군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위험군에 누가 해당되는지 세부 지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3일 뉴욕타임스는 미 식품의약국 FDA가 화이자 백신의 부스샷을 승인함에 따라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와 과학 고문들이 오늘 회의를 열어 부스샷 접종 관련 세부 지침을 결정했습니다. CDC 예방접종자문위원회는 이틀간의 회의 끝에 65세 이상 고령층 18세에서 64세 코로나19 고위험군과 면역 취약계층에 대해 화이자 백신 부스샷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모두 2차 접종 6개월 후부터 부스샷을 접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FDA는 이같이 부스샷을 승인했지만 18세에서 64세 연령대에서 중증에 빠질 위험이 큰 사람은 누구인지, 직장에서 감염 위험에 노출되는 사람은 누구인지, 학교 교사인지, 간호사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 해석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오늘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 해석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또 모더나와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자가 화이자 백신을 추가 접종해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결정도 내립니다. CDC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두 차례 화이자 백신 접종을 마치고 최소 6개월 이상 경과한 사람은 약 2,2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중 약 절반이 65세 이상입니다. 뉴욕시와 일부 뉴저지, 커네티컷 지역에 다시 한번 돌발 홍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비는 오늘 오후부터 내려 내일 아침까지 내릴 전망인데 비가 그치고 난 이후부터는 슬슬 가을 날씨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금요일 오전 8시까지 트라이스테이트 일부 지역에 폭풍우에 따른 돌발 홍수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뉴욕시 전체 지역과 뉴저지 북동부 지역, 커네티컷 남부 지역이 포함됐는데 특히 뉴욕 웨스트체스터와 뉴욕시 맨해튼 브롱스 지역, 뉴저지 버겐 카운티, 커네티컷 페어필드 지역은 집중호우가 예상돼 특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비는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뉴저지 북서부 쪽에 접근했으며 저녁 8시부터 해당 지역에 대한 집중호우가 시작됩니다. 강수량은 1에서 2인치 정도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근 허리케인 아이다로 홍수 피해 여파가 가시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은 특히 강가 주변에 가지 않거나 배수 관리를 체크하는 등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비가 그친 이후에는 다소 건조한 날씨에 기온이 조금 내려간 슬슬 가을 날씨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최고 기온은 70대 중반을 유지하고 최저 기온은 50대 후반대로 일교차는 그다지 큰 편은 아닙니다. 다만 그 다음 주부터 기온들이 조금씩 내려가 최고 60대 후반, 최저 50대 중반으로 가을 햇살을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대학생과 전문가가 모여 제주 4.3 사건을 미국에 알리고 공론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워든 코리아 국제포럼이 한국 시간 26일 오후 9시 줌을 통한 화상회의로 열립니다. 이 포럼은 재미 4.3 기념사업회 유족회가 주최하고 제주 4.3 기념사업위원회가 주관하며 제주도와 뉴앵글랜드 한글학교가 후원에 마련됐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1948년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제주도 한라산에서 활약하는 남로당 무장 세력을 토벌하는 과정에 무고한 양민 3만여 명이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건입니다. 지난 7월 출범한 재미 4.3 기념사업회 유족회는 이 같은 4.3 진상을 미국 사회에 알리기 위해 한국과 미국 대학생을 워든 코리아 청년 기획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들 청년 기획위원이 사상 공동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합니다. 데이빗 맥킨 전 하버드대 교수는 한국의 저하 문학을 통해 미국인들이 평화와 인권 관점에서 4.3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명했습니다. 이태광 경희대 교수는 4.3을 국제사회 냉전의 시작점으로 보고 4.3 문제를 국제적 담론으로 이끌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성윤 터프스대학 국제외교대학원 교수는 미군정이 이승만 전 대통령과 함께 4.3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펼 예정입니다. 양수연 재미 4.3 기념사업회 유족회 대표는 미국 사회에 4.3의 본질을 알리기 위해서는 유족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 이상의 정교한 현지화 전략이 필요하다며 워든 코리아를 4.3을 알리는 학술 문화 플랫폼으로 설정해 4.3을 평화와 인권의 문제로 공감할 수 있게 한다는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줌 회의 링크는 재미 4.3 기념사업회 유족회 홈페이지나 워든 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2026년 월드컵이 캐나다, 멕시코, 미국의 3개국 공동 개최로 확정된 가운데 뉴욕과 뉴저지가 월드컵 경기 유치를 위해 나섰습니다. 80경기 중 60경기는 미국에서, 멕시코와 캐나다는 각각 10경기씩 분담하게 되는데 뉴욕, 뉴저지는 전국의 17개 주요 도시와 경기 유치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FIFA 감사위원회는 뉴저지 메도우랜드에 위치한 멜라이프 스테디움을 방문해 구장 시설과 구장 주변 교통 환경을 점검했습니다.
MetLife 스테디움은 8만 2,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으로 NFL 뉴욕 자이언츠와 뉴욕 매치의 홈 경기장으로 사용 중입니다. 미국에서는 뉴욕 뉴저지를 비롯해 보스턴, 내쉬빌, 애틀란타, 올랜도, 워싱턴 DC, 볼티모어, 필라델피아, 마이애미, 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덴버, 캔자스 시티, 휴스턴, 댈러스, 신시내티 등이 경합 중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테이퍼링을 조기에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빠르면 11월 열리는 차기 공개시장위원회에서 테이퍼링 시작을 정식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개시장위원회는 성명에서 고용과 물가 목표로 향한 진전이 대체로 예상대로 이어질 때 공개시장위원회는 자산 매입 속도를 감속하는데 조만간 정당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명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척을 보이고 강력한 정책 지원에 힘입어 경제 활동과 고용 지표가 지속해서 견실해지고 있다며 팬데믹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산업도 지난 수개월 동안 개선하다가 코로나 재확산으로 다소 회복 속도가 감속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성명은 경기 동향에 관해 여전히 코로나19 전파 상황에 영향을 받지만 백신 접종의 확대로 공중보건 위기가 경기에 미치는 여파가 지속해서 작아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래도 경제 선행에 대한 리스크는 남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개시장위원회는 고용 최대화와 장기적으로 2%의 인플레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하루 평균 코로나19 사망자가 다시 2,000명을 넘어서며 병원들이 몰려드는 환자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겨울 독감철이 다가오면서 의료체계에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독감 환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이는 모두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뒀기 때문인데 이제 많은 지역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 당국자들은 대중들에게 코로나19 백신뿐 아니라 독감 백신도 맞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칸소 대학의 로버트 홉킨스 박사는 독감 백신과 코로나19 백신 두 가지를 다 맞는다면 두 가지 질병 예방에 더 큰 효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저지주 보건국에 따르면 올 들어 뉴저지 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자는 버겐 카운티 주민 2명을 포함해 모두 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캠든 카운티의 60대 남성은 지난 7월 중순 사망했습니다. 보건국 관계자는 올해 경우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한 홍수 때문에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를 옮기는 모기가 크게 늘어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건국은 모기가 번식할 수 있는 웅덩이나 고인 물을 제거하고 새벽이나 일몰 시간대 야외 활동 시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입어 모기에 물리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3일에서 15일 후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감염자 150명 중 1명꼴로 심한 두통, 고열, 목 경직, 방향 감각 상실, 혼수 상태 등의 증상과 함께 중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케이비티비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